네, 자, 이번에 일발장전은 앞서 연결로 또 계속해서 컨텐츠 쪽 얘기고요. 오늘은 컨텐츠리 중앙,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콘텐츠리 중앙 이렇게 됩니다. 네, 아까 김현미 매니저랑 잠깐 얘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이정재, 정우성 주연의 헌트가 개봉이 되는데 요 개봉 시점이 아주 절묘하게 잘 맞은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 주간 일주일 단위로 대작들이 사실 계속 나왔거든요. 외계인부터 시작해서 한산, 그다음에 어제 이제 비상선언, 국내 영화들이긴 합니다만, 이 개봉이 좀 촘촘히 겹치다 보니까 저 스코어가, 개봉 스코어가 조금 부진한 거예요. 분산이 되다 보니까.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나오는 게 다음 주에 헌트입니다. 헌트가 개봉 스코어, 이 개봉빨이라고 그들은 표현을 하던데, 개봉빨이 40만을 넘어가면은 일단 1,000만 정도 트라이, 예, 도전이 되는 거다. 예, 범죄의 도시 2가 개봉 때 46만을 기록했거든요. 근데 저 외계인은 개봉에 16만, 한산이 38만, 비상선언이 한 32만 정도 예상을 하는데 40만을 못 넘어서 아주 그 흥행이 조금 생각보다는 좀 부진한. 근데 이제 헌트는 평가들이 좀 시사회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뭐 제작사는 이제 그 이정재와 정우성 씨가 이제 같이 합자한 그 아티스트 컴퍼니가 제작이고 콘텐츠리 중앙의 자회사인 메가박스 중앙하고 중앙이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엠이 배급을 합니다. 제공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돈 된다는 얘기죠. 네, 돈 투자하고 뭐 여러 가지 제공하는 거고 배급사는 글자 그대로 이제 영화관 네, 요건데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평가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. 저도 보진 못했는데. 예, 대충 그 분위기라는 거를 얘기하잖아요. 주가가 오르면은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보라. 이게 타이틀이잖아요, 제가. 뭐 그래서 다만 변수는 이제 코로나인데 예, 뭐 코로나야 뭐 어떻게든지 지금 그냥 달고 가는 걸로 돼서. 자, 요즘 그 영화 티켓 가격이 올라가지고 대충 한 800만 정도 들어서면은 1,000만 명을 가늠한다고 하죠. 근데 요 헌트는 한 손익분기가 400만, 230억대 투자를 했는데 400만은 넘어서 500만은 훌쩍 넘지 않을까?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예상합니다. 자, 요 내용 같이 또 풀어주실 헬메스 스탁의 하청완 본부장도 함께 해주시겠네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컨텐츠. 네. 네, 어제 엔터가 그래도 좀 살아났어. 어우, 트와이스 때문에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. 네. 자. 가봅시다. 네. 일단은 뭐 콘텐츠 쪽은 저는 되게 좋게 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최근에서도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콘텐츠 업체들도 좀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영화 쪽도 사실 되게 좋습니다.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재밌는 영화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미뤄졌었던 그런 이제 개봉이 미뤄졌던 그런 영화들이 다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대부분이 다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로나가 약간은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이게 또 남들이 또 보고 재밌다라고 하면 또 궁금해서 가게 되거든요. 그리고 극장가를 가시면 여전히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변수는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이 될수 있겠지만 일단은 컨텐츠 자체들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도 뭐 이거는 시사회는 아직 못 봤지만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찾아보시면 되게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네, 반전에 반전 막 뭐를 얘기하더라고요. 네, 저는 처음에 그래서 아수라라는 영화가 조금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다. 물론 이 아, 스토리 지금 화면에 자체는 나오는 거는 어제 개봉한 비상선언인 그쵸, 거군요. 이건 비상선언이고, 네, 그래서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스토리 자체가 물론 이 첩보나 약간 이런 쪽이긴 하지만 헌트가. 약간의 그런 움직임들이 아수라 같은 느낌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뭐 평가들을 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좀 아무래도 그런 쪽에 대한 영화들이 사실 좀 인기를 많이 끌었던 과거 전례들을 보면은 일단은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들. 그리고 지금 이제 한산은 이미 워낙 잘 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비를 이뤄졌던 사람들이 사실 이 영화 콘텐츠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영화들을 좀 최근에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이 완전 선호하지 않은 콘텐츠가 아니면 일단 다볼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. 워낙 대작이 많다 보니까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면은 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화표가 뭐 CJ, CGV 같은 경우 3번 정도 올렸죠. 코로나 기간 동안 해서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많은 콘텐츠가 있으면 뭐 쪼개서라도 일단은 영화관 관련된 종목군들은
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컨텐츠의 흥행에 따라서 당연히 뭐 제작이라든지 배급 쪽과 관련된 그리고 관련된 배우가 있는 쪽에 대한 종목군들은 미리 정리하셨다가 움직이면 거기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여기에 그럼 붙이는 걸로. 네, 붙이는 거는 일단은 컨텐츠리 중앙은 당연히 좀 붙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컨텐츠리 중앙을 지금 오늘 네, 제가 얘기한 거고. 그쵸. 네, 거기에다가 이제 뉴, 넥스트 NEW. 네, 이것도 이제 마녀 배급사이기도 했고, 그러니까 병화 배급이 잘 되면 그 배급에 따른 기대감, 그리고 마녀 같은 경우는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겼거든요. 네. 그리고 배급률 자체도 굉장히 좀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영화들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롯데 쇼핑, 뭐 이제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것들이 좀 있죠. 그러니까 뭐 탑건도 그랬고 뭐 용의 출연도 그렇고 근데 사실 그 관련주로 좀 보기에는 뭐 대성 창투라든지 이제 이런 종목인데 사실 시세 자체는 그렇게 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후발로 좀 같이 좀 튀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CJ&M이 배급을 하긴 했지만 컨텐츠 네. 쪽으로 가게 된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좀 같이 붙여서 보시고 일단은 영화관 관련된 뭐 쇼박스도 붙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관 관련된 쪽은 많은데, 네, 영화관 관련된 종목을 먼저 붙이되 일단 컨텐츠 쪽 이제 배급이라든지 최근에 이 영화를 배급하거나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올 거에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쪽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. 생각합니다. 하나만 확장해서 붙인다면은 네, 뉴로. NEW. 네. 정유민 차장은요? 네, 코로나를 감안해도 조금 아쉬워요. 이런 관객 스코어가 한산도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고. 일주일 단위로 개봉. 이게 네. 그 영화의 흥행 여부가 범죄의 도시 2는 절묘하게 그 비시즌 비성수기 그렇죠. 때 처음 나와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막 풀릴 때 그러니까. 네, 그때 했고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이제 탑건은 4번 보고 한산은 2번을 봤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천만이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. 네. 근데 이거 그 헌트는 제가 이렇게 경부고속 지나서 한남대교를 이렇게 건너오는데 네. 그 건너자마자 크게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마케팅에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를 좀 감안하더라도 극장의 관객 수가 생각보다는 조금 아쉬운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에 올랐었던 영화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엄청나게 좀 이제 차익 매물 혹은 이제 하락 조정을 좀 맞는 그런 상황인데 요즘 흐름을 보면은 드라마는 첫 두 회의 어떤 그 시청률 요걸 네. 가지고 이제 저거 누가 만들었어 관련된 종목이 뭐야 그러면서 이제 반응이 좀 나온 것 같고 영화는 이제 감독과 투자 규모 이런 것들을 기대치로 좀 미리 오르는 그런 감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기대치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뭐 그리고 이제 이 첩보물이라는 게 이제 특히나 대한민국에만 좀 특정 지을 수 있는 이제 남북 대 뭐 이건 남북한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 이 옛날 안기부 내에 있는 이제 그런 인물들의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특수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경쟁작이 많지 않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좀 기대치를 좀 반영할 수 있는 뭐 대성창투 이런 게 뭐 한산이 잘 될 걸 뭐 미리 알고 이렇게 뭐 움직였었던 것들이 있잖아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대감도 일부 좀 녹아들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의외성의 강세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컨텐츠를 본다 그러면 역시 이제 새로운 작품이 어떻게 되느냐보다는 기존 작품, 기존에 있었던 IP를 어떻게 각색하느냐 이게 더 좀 우선적인 이제 관심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. 어쨌든 이 모든 거는 우영우에서 비롯이 됐잖아요. 그래서 A스토리가 엄청 큰 상승을 보이고 또 엄청 빠른 또 하락을 좀 보였는데 네. 시즌 2 얘기가 또 스물스물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A스토리도 지금 하락폭을 조금 줄여가면서 다시 좀 재반등을 할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A스토리 좀 붙여드리고 싶고 요즘에 이제 신병 그러니까 그 이제 군인 얘기입니다. 네, 레몽레인 얘기죠. 그래서 레몽레인도 아무래도 요거를 좀 시리즈로 그러니까 JTBC에 또 무슨 막내 아들 있잖아요.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이런 또 신작도 좀 있고 뭐 그래서 레몽레인도 요즘에 좀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. 이렇게 좀 두 종목 붙여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두 개 다? 네. 기업이 너무 많아지긴 하는데 네. 네. 일단은 멋있다. 본인의 선택이시니까 네. 알겠습니다. 자 일발장전은 오늘 컨텐츠 쪽 해서 뭐 뻔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다음 주에 나오는 그 헌트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컨텐츠의 중앙 그리고 또 두 분이 확장해서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.